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뭐 채팅창에 뭐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오늘 나왔죠? 왜 올랐나요? 생각보다 강하네요부터 네이버 카카오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제가 그래서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재영 차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시겠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겠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예. 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거 오늘, 알면 네. 그거 알면 여기 안 있었겠죠? 여기가 어때서? 다들 그러시더라. 뭐 이거 알면 제가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남태평양 섬에 아니, 가 있거나. 여기가 어때서? 한프로 TV가 어때서요? 그냥 이렇게 뭐 돈 좀 있으면 뭐 여기는 뭐 절대 그런 곳인가? 한 몇 천억 있으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가 있으시더라도. 아 그래요? 그럼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렇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마감 시황 중요한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는 24포인트, 코스닥은 11포인트 올랐는데요.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혼조였습니다. 다우는 하락했고 뭐 나스닥 S&P는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다라고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전약 후 강이었고요. 오늘 시가지수는 10포인트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코스피가 종가는 24포인트 상승해서 1994포인트 네. 정말 2000선에 또 바짝 다가서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전약 후 강이었고요. 시가는 4포인트 플러스에 출발을 했는데 11포인트 상승해서 719선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는 5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300종목으로 더 많았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세였네요. 네, 네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신경 쓰이는 게 이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44원으로 7원이나 올랐어요. 네, 이거는 어제 이어서 또 급등했는데요. 이 불안한 게 사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위안화도 또 약세, 위안화도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네.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위안화도 상승하고 있다고요? 네. 위안화도 위안화는 강세예요 그럼? 약세죠. 아, 그렇죠? 위안화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달러가 그러니까 위안화와 원화가 함께 약세를 보이면서 예. 역시 이제 무역 전쟁의 영향을 좀 받는구나. 여기다가 이제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전문가 18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12명은 25BP 이하. 5명은 동결. 동결. 네. 인상은 없었고요. 동결이 꽤 있네요, 그래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안 내리면 다음에 내리는 걸 테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다. 다음에 내린다라고 본 사람은 11명. 한 명은 죽어도 안 내린다. 이게 마지막이다. 내리긴 뭘로 내려. 이러다가 다시 버티다 올라가는 거지. 지금까지의 이제 스탠스는 뭐 이제 그렇습니다. 다 설득력이 네. 있네요. 어느 쪽이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그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여기 이자율 낮아지는데 다른 데 높은 데로 가자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통위도 압박을 하고 있고 엊그저께 발표된 이제 5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20% 마이너스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정말 잘했네. 예상치는 막 절반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네.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역 수지가 적자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월말에 수출 시적 악화로 뭐 내구 물량 이런 것들이 주춤하면서 이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좀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차트를 좀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3월 20일 날 13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지수가 이제 1400대였거든요. 경제가 정상 아니다라고 봤던 환율이고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균형이 깨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사실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렇죠. 10조 원 이상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은 지금 계속 해외 투자하러 나가고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국내 그러니까 국내 개인들도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사고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얼핏 들긴 하는데 저는 모르죠. 보니까 그러니까 금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뭐 9억이 아파트도 오르고 뭐 네. 그 자산이라고 불리는 건 방향성과 무관하게 다 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승자가 누가 될지
채권이 될지 주식이 될지. 꼭 그렇게 까칠하게 한마디 해야 돼요? 폭탄 아니, 돌리기라고? 이게 왜냐면 두 개 시소 게임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뭐 서로 그러니까 그렇죠. 보는 뷰가 다를 때나 이제 둘 다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 정상 시장에서는 뭐 안전자산이 올라가면 위험자산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요새는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뭐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크림빵도 사 먹고 팥빵도 사 먹는 거지. 크림빵 사면 팥빵 못 사고 팥빵 사면 크림빵 못 사 먹는 시절하고는 주머니 사정이 다르다.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일 수도 근데 있겠죠. 결국은 크림빵이냐 팥빵이냐 누가 먼저 질리느냐 거기에 답이 달려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뭐 비정상적이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원화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이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네. 그 나라 경제가 별로 안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 금융위기 때 막 환율이 막 급등했었고 환율 요즘 환율 오르는 거 보면 그렇죠. 네. IMF 때도 급등했었고 한데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뭐 다 같이 오르니까 이상하긴 하죠. 아무튼 환율 오르는 게 이번 주 목요일에 금통위에는 동결 쪽의 무게를 좀 더 두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인하. 그렇죠. 인하면 금리가 더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죠. 또 빠져나가면 안 그래도 오르는 환율 더 오르죠. 그렇죠. 그러면 좋아요? 아. 그래서 그 어제 오늘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게 네. 아 이거 뭔가 심상찮은데 불안한데라는 생각이 내릴 것 든다면 같은데? 네. 아, 금리 내릴 것 같아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한번 내기를 해보도록 하죠. 중요한 뉴스 좀 알려주세요. 아 일단 오늘 시장이 오른 거는 뭐 주말 동안에 무역 전쟁 이야기 막 뭐 난리였거든요. 뭐 대량 살상 무기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런 쪽 건드리면서 33개 지역을 뭐 기업을 뭐 그 규제하겠다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거는 네. 이 파우치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정은경 질병관리 질본 본부장 뭐 그런 역할 정도를 네. 하죠. 네. 뭐 그분은 미국, 여기저기 언론 네. 인터뷰 많이 하시고 네. 우리 정 본부장님은 그럴 시간 네. 없습니다만 네. 미국의 뭐 이런 쪽의 영웅이라고 하는데 기존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비였어요. 모더나 임상 관련돼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네. 2차 그 유행이 가을에 일어날 거다. 막 그랬는데 경제를 푸는 건 바이러스한테 물어봐야지 트럼프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뷰가 갑자기 바뀌면서 미국 증시가 약세로 출발했다가 이 사람 발언 때문에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금요일날 모더나의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희망적이고 기대 이상이다. 백신이. 그리고 한 2, 3주 뒤에는 저널에 전체 데이터 공개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반대로 지금 전인대에서 홍콩의 국가보안법 이거 상정을 하면서 주말 동안에 홍콩에서 200명이 잡혀갔대요. 대규모 시위가 있어서.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좋은 소식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주가에 반영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에 코로나 백신 좋아요 금방 나와요 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일단은 뭐 그렇긴 한데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좀 무시가 된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 무시당하는지는 좀 두 달째고요. 예.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굉장히 강한 이제 고리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홍콩이 네. 어떻게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국을 얼마나 더 때릴 수 있느냐 이게 달려 있거든요. 이유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자본 네. 이게 모이는 곳입니다. 홍콩 시장으로 이제 해외 자본이 많이 모이죠. 중국 본토에 상장하기보다는 뭐 해외 자본이 홍콩으로 갈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업 진출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에 알리바바가 홍콩에 2차 상장을 했거든요. 여기서 150억 달러를 유치했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이 중국 기업들 미국에 상장하려면 미국의 회계 기준을 따라라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고 그 바이두가 했던 말이 그러면 나스닥 우리는 상장 안 할래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갈래 지금 그러면서 몇몇 기업들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넷이즈 게임 회사 넷이즈라든지 징둥닷컴 이런 업체들이 6월에 홍콩에 2차 상장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홍콩의 특별 지위 지금 미국은 홍콩의 인권법 제정을 하면서 특별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박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자료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이 홍콩을 그럼 그냥 중국의 일개 도시 취급을 해버리면 그렇죠.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는요 다섯 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 네. 기술, 무역, 투자, 이민 이 다섯 가지인데 일단은 민간 기술, 민감한 기술, 그러니까 뭐 하이테크 기술 뭐 이런 거겠죠. 반도체 장비나 예. 이런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권리를 홍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경제 관련 협상은 홍콩 자치 정부와 직접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달리 홍콩이랑 이제 하는 거고 홍콩산 제품은 홍콩산으로 취급해서 중국산에 부과되는 관세가 면제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달러와 홍콩 달러 간의 자유로운 교역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그거는 합니다. 사실상 팩으로 운영하니까. 뭐.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자 영주권 발급 차별화. 그래서 만약에 아예 다른 나라 취급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홍콩은. 예. 뭐 폼페이오가 이번에 만약에 이 그 뭐죠? 이번에 중국이 하려는 네. 국가보안법 이게 통과가 되면 인권법에 따른 특별지위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콩 달러라든지 뭐 외환 시장에서의 변동성 커질 수 있다라고. 이것도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변화에 좀 영향을 좀 준 이벤트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는 현대차 시총을 넘어섰군요. 네, 카카오가 오늘 뭐 오늘만 오른 게 아니고요. 카카오가 오른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현대차가 또 의문의 1패를 합니까?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야 정말 1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구산업, 굴뚝산업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 내에 없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을 쭉 한번 우리 그럼 오늘 음미를 해볼까요? 코스피 1등부터 읽어드리면요. 삼성전자, 예. 2등이 SK하이닉스, 예. 3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4등이 네이버, 5등이 삼성전자 우선주, 네. 6등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도 사실 네. 화학 쪽보다는 2차전지 색깔이 쪽이죠? 조금 예. 강하고 LG화학 다음이 삼성 SDI, 그 다음에 카카오, 그리고 LG생활건강,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예전에는 뭐 포스코가 2위였고 네. 뭐 현대차가 뭐 2위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동양제철화학 뭐 이런 종목들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차지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음흠. 그래서 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게 근데 우리만의 문제라고 현상이 아니고요. 올해 보면 미국도 기술주가 이제 올해 전체 상승률로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4%인데 네. 나스닥이 17%입니다. 플러스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주가 올 한 해 주가만 비교하더라도 올해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2%인데 네이버는 플러스 31%입니다. 카카오는 무려 71%. 그게 이 업종 간의 차이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 수혜를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코로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보고 그럼 이런 나스닥이 많이 오르든가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오른다는 건 앞으로도 코로나의 영향은 계속될 거고 코로나 안 끝날 거라는 뜻이 반영된 겁니까?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해결되지 말입니다. 않는다는 쪽에 베팅을 한 분들이 그렇죠. 사는 종목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해결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자면 또 내려야 될 종목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해결될 거라고 가정하고 또 오르고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약간 선수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계속되면 네. 오를 만한 종목들도 오르고 네. 코로나가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되면 오르는 것도 오르고 뭐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되는 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뭐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 이후가 끝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산업들 소프트웨어나 언택트 관련 산업은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해보니까 좋더라. 그렇죠. 경험을 그렇죠. 하는 분들은 네. 있겠죠. 그죠? 본의 아니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택근무나 그다음에 그 원격 진료 네.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기득권들의 뭐 반대. 네. 얼마 전에도 이제 의사협회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코로나 막 그거 됐을 때는 다 했었잖아요. 전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알려주고.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하고 에이 뭐 이럴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가요? 아니, 의사 선생님도 많이 듣고 계시고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이게 심각한 문제이긴 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것 네. 이런 쪽은 좀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긴가민가 했었는데 뭐 진짜구나라고 하고 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쭉 금융시장은 대강 한 6시간 넘게 안 보신 분들도 박재영 차장님 덕분에 아 오늘 장은 이랬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었네요. 박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